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분들. 오늘 먹을 것은 이게 아니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특별히 이렇게 좀 가끔씩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화장품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뭐냐면 에르지틴 리주브네이션 플래그 젤입니다. 제가 요거를 요즘에 사용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수분 에센스, 진정 에센스인데 저자극이고 피부과 에서 쓰는 화장품이라서 순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어디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어떻게 좋은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먹방도 하러 올 겸 응급실 떡볶이를 제가 먹으러 왔습니다. 응급실 떡볶이가 굉장히 맵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응급실 떡볶이를 먹으면 얼굴이 굉장히 빨개질 거 아니에요. 제가 특히 여기 입 주변에 이렇게 매운 거 먹으면 안젤리나 졸리처럼 벌겋게 부어오르거든요. 그래서 요 에르지틴 요 에센스를 발라서 진정시켜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좋냐면은 화장하고 나서 그냥 이렇게 발라도 무방해요. 이렇게 발라도 무방하고, 화장할 때 뭐 베이스나 메이크업 베이스나 이렇게 화장품에 섞어서 사용해도 되게 촉촉하고 탱탱해지고, 또 이제 자기 전에 이렇게 에센스처럼, 수분 에센스처럼 이렇게 발라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일단 되게 순하고, 저는 피부에 독한 거 바르면 바로 반응이 와가지고 이거를 써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선 응급실 떡볶이를 먹으러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 벌개진 입술에 이거를 딱 발라서 어떻게 진정이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바로 사막마실 시켜봤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방금 이 매운 응급실 떡볶이를 먹고 왔거든요. 지금은 아무런 수정 화장이나 이제 입술 부은 거를 그냥 그대로 냅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제가 매운 거만 먹으면 이렇게 항상 입 옆에가 이렇게 빨갛게 부어 오르거든요. 제가 어떤 화장품을 써도 이게 잘 진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사용하는 이 에르지틴 수분 에센스를 쓰니까 되게 촉촉하고 진정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부었잖아요? 제가 이걸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입 주변에 톡톡톡톡 이렇게 특히나 이제 겨울이면 되게 건조해가지고 제가 더 블루트거든요. 그래서 입 주변에 또 그렇고 이렇게 피부에 그냥 이렇게 발라도 돼요. 이렇게 발라도 됩니다. 특히나 제가 매운 걸 많이 먹기 때문에 매운 거를 특히 먹었을 때 이렇게 얼굴에 빨갛게 달아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보겠습니다. 전체 볼에도 좀 살짝 발라볼게요. 볼에도 되게 순하고 되게 촉촉해요. 여러분들, 이게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되게 탱탱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발랐는데 되게 얼굴도 되게 가라앉았습니다. 되게 촥! 입술도 가라앉았어요. 루즈를 바르겠습니다. 루즈 바르면 원상복구 완성! 제가 이 수분 에센스를 추천한 이유는 제가 정말 여러가지 화장품들을 많이 써봤는데 좀 자극적인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피부과에서 쓰는 거라서 되게 순하고 편하게 그냥 바르기 되게 편하고 자기 전에 이걸 딱 바르고 크림을 바르던지 화장하기 전에 섞어서 바르던지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피부가 좀 약간 건성이고 약간 푸석푸석한 그런 느낌?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먹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얼굴에 피부가 되게 울긋불긋 이렇게 좀 심해요. 그래서 아 어떤 게 좋을까 이것저것 화장품들을 굉장히 많이 바꿔봤는데 요거를 꼭 한 번씩 발라줍니다. 요거 기초 단계에서 요거를 하나 꼭 발라주고 또 다른 것도 바르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용량도 이렇게 용량도 굉장히 많아서 좋아요. 여러분들 다른 거는 좀 되게 작고 이런 것도 많은데 요거는 용량도 많아서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요 에르츠틴 수분 에센스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런 미세센터 이나짱입니다. 안녕.